자, 여기 필요한 것 같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노트북 위에 쓰라고. 제가 고등학교 하반 수업하면서 슈대프 PP를 설명할 때 좌절을 느낀 거예요. 애들이 슈대프 PP가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벌써 눈 탁 떨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구글에서 should have로 검색을 한 거예요. 이미지들을. 그랬더니 이런 실제의 문장들이 나와. 이야, 내가 이 정도 얼굴이면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should have been a model.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근데 이게 오센틱한 거예요. 인터넷에 자기들이 이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락 더 돌. MT 가서 깜빡 이거 문을 안 잠궜네. 그래서 아침에 친구들이 문을 열어서 어 이것들이 둘이 같이 잤네. 중딩들한테요. 이게 원래 고딩 버전이에요. 고2 애들 수업할 때 그다음에 애들은 충분히 재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준비를 했는데도 주무신다. 그건 잘하네. 내비둬야 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네, 부모님이 아팠던 거야, 심한. My favorite song. My favorite pop song. K-pop.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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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내비둬야 돼. 왜냐면 병이거든. 이렇게 수업 준비를 했는데 안 봐? 이건 병이 있는 거야. 마음의 병이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괜히 건드리다가 시팔 소리 들어. 왜 시팔 소리 나요, 그죠? 애들이 너무 푹 자서 자기가 어디서 잔지를 몰라요. 근데 옆에서 누가 친구가 깨우는지 알고 그랬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시냐? 근데 주요 교권 사안들. 선생님이 평상시 애들하고 별로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시발한 애가 그냥 가버려. 근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같은 선생님이면 아이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 난 넌 줄 알았잖아 이 새끼야 선생님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관계가 안 좋고 평상시 선생님이 좀 폭력적인 경우에 그 장면에서 팍 충돌이 일어나죠 왜 때리세요? 이렇게 돼버려 건드렸는데 때린 게 돼버리고 그래서 교권사한테 전화 보내는 따라서 애들 절대 깨우지 마시고 굳이 깨우시려면 이런 도구를 이용하셔라. 뽀로? 뽀로? 애들 깨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렇게 가서 저는 사실 안 깨워요. 이렇게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왜 깨워. 자존심이 있지. 졸리우는 차라. 근데 장난을 해본 거야. 저는 이 왕구정을 참 좋아해요. 뭐, 그 한 달에 한 번은 가요. 트렌드 파악을. 지금 여전히 얘가 랭킹 1위에요. 뽀로로는 뽀로로와 관련된 장난감이 없는 게 없어요. 뽀로로, 경찰차, 뽀로로, 모시기, 뽀로로 뭐 다 있어. 이걸 가지고 자는 애들, 실제로 있어요. 자는 애들 뒤에다 대고 이러잖아. 그러면 자다가 오고 있어. 자다가 얼굴 펴져 화면 세상에 그렇게 좋냐 이게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이거는 제가 매점 상품권을 걸었던 매점 있나요 학교? 없어요 없어요? 그럼 떡볶이 상품권 학교 가장 가까운 떡볶이집에 선물 주고 상품권을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의 금액. 네, 최소한의 금액을 하면 그럼 선생님한테 1,000원 줄 수 없잖아. 이게 왠지 어색하지. 떡볶이 상품권을 줍니다. 야, 떡볶이 상품권 드립니다. 정답은 뭘까요? I should have been more specific. 자,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맞추시면 드립니다. 떡볶이 상품권. 정답이 여자가 한 거 맞습니다. 여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혼자 옷을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이걸 뚫어지게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죽으셔? 그대 무슨 마음 병이 있는 거야. 뭘까? 아, 그렇지. 누가 얘기했니? 아, 이거는 너는 동생이야. 동생이다. 동생이야. 이거 가져와. 박스인데? 이게 이 스페시픽은 한정적이란 뜻이지. 그래서 뭔가 꼭 집었어야 된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남자를 딱 집어서 표현했어야 된다. 너는 팔까냐? 야, 이걸 맞추면. 아이고. 한 명은 찝었어야 됐다는 거. 그렇지. 물 좋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물 좋을 때 그때 탁 한 놈 탁 찝었어야 돼. 인지하시네 참. 그러게요. 저도 생각해 갖고. 그래. 그래 이제 이 별난 게 참 재밌는 게 많은 거야. 아시더네. 세진도 최.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네. 그 들어갈 땐 슬라이딩해서 들어가. 근데 안 나와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오센틱은 뭐야? 세트. 이런 식으로. 아, 쉬드니구나. 별난 게 다 많아. 응? 이거 뭐야? 이튼 더 페퍼. 아, 언제 불러? 언제 불러? 아기들 왜 매운 거 먹으면 울잖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어 교사가 된 게 축복인 거예요. 전 세계의 자원들을 다 쓸어올 수 있어. 우리는 이거는 이제 서수령. 이것도 이제 매점 상품권 코너예요. 쉬든 칸도 중요해. 칸도 중요해. 쉬든 아니 좀 길잖아. 해보다 길인데. 두 개 드릴게요. 정답. 오, 역전. 오. 이 연애 신나는 거. 채울 것 같아, 오늘. 이거, 이게 실제로 제가 저보다 제가 실제로 구글에서 이미지로 슈드해보로 격다운표 찍고. 격다운표 찍는 건 꼭 어구가 들다 들어간 게 격다운표. 그거를 검색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야. 재밌잖아 이게. 한 킥킥대고 이 여자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도 그럼 막 추리해가면 아하 대학교 다닐 때 톰 제리 뭐 다 있을 때 그때 곳에 물 좋을 때 한 번 확 찍었다. 아 그 얘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 자신이 행복해. 이거 만들 어떤 데는 이거 만들다 미쳐가지고 없는 게 없죠. 미쳐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1시에 작업 시작해서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엔돌핀이 막